그 별거 다 있네. 학교 다닐 때 참 이건 모자 빗다 거기 쓰고 참 가방 옆으로 메고. 세월은 말이 없고 추억만 남아 그 시절 그리워하네. 뭐라든지 이뻐 우리 엄마. 뭐라든지 이쁘니까 뭐. 야, 옛날에 여학생 하나 꼬시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불량 학생이 착한 여학생 꼬시는 거.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같대? 거꾸로 같대? 거꾸로 같대? 남학생이 가운데 앉고. 아니 가운데 앉아. 내가 여기 회장이 없죠. 아니 남학생이 가운데 앉고 양쪽에 여학생이 앉아야 돼. 둘이 하나 찍고.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아, 이거 촌스럽게 이거. 아, 그러니까 촌스러운 걸 찍는 거야. 아니 아니 어떻게 남학생이 가운데. 아, 오케이. 고. 학사 맡으신데요? 옷 하나 바꿔 입었는데. 껌 좀 씹었어. 야, 세상 참 좋아졌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막 나오네. 재밌네. 웃겨 웃겨 웃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사에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복길래 집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고기를 먹기는. 야, 참네. 어머니 덕분에 고기도 다 먹고. 오, 소리 좋네. 이거 소리 찍어야 돼. 아, 고기 냄새 좋네. 우리 이제 사치할 때 됐어. 가뜩이나 간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꼭 말을 하셔야 됩니까?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삼겹살. 네. 아우, 좋아. 너무 편한데? 나 화면 보니까 탈진했더라고. 죽 끓여놓고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먹지도 못해. 그래, 너 향에다 다리 쭉 뻗고 앉았더라고. 완전히 기절하겠더라고. 이거 써, 이거 먹었네. 먹어. 밥이 쌀이 진짜 좋다. 배추김치도 맛있고 순무김치도 맛있고. 이렇게 외출하니까 나는 복길이하고 순길이 생각난다. 야, 어쩔 수가 없어. 내 집인데요. 아역 복길이 결혼했어? 딸이 너무 이뻐요. 애기도 낳고? 날 그걸 놀란 게. TV 조사니까 뭐 찍는데 복길이가 밥 먹는데도 오는 거야. 근데 나는 옛날 생각하고 옛날 복길이 요만하실 때 그 생각만 한 거야. 근데 거기 있어. 복길이가 본 거야. 너 오랜만이들 보는데 옆을 보니까 어른이 하나 서 있어. 이게 진짜 복길이야. 걔 딸이야 얘가. 이야, 세상이 그렇게 변했대. 그럼 세월이 언젠데. 그건 난 거기에 그냥 딱 난 수답되어 있는 거야. 나보고 할머니, 할머니. 그래? 응. 너 복길이야? 세상에. 너는 누구니? 탁월한 유전자. 그런데 혼자가 아니네요. 딸. 누구 딸이야? 딸. 영수이 결혼해서 딸도 있어? 이야. 어느덧 30대가 된 복길이는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복길이 오니까는 난 얘만 쳐다본 거야. 얘가 복길인 줄 알고. 아, 진짜요? 잘 먹었습니다. 아주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아유, 어디로 가는 건가? 저를 돌아가는 건가? 강화 약속. 여긴가 보다. 아, 남자는 파란 열쇠. 여자는 빨간 열쇠.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벗고 들어가고. 아니야.
이거 있잖아. 이거 하고 나면 눈이 맑아져. 어머. 혜정아 너 너무 좋아할 거야. 우와 쑥향이 막 너무나네. 우와 네네. 혜정아. 안에 너무 분위기 있어요. 나는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와. 근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가 없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우선 이쪽으로 오시고요. 여자는 이제 이. 네, 그쪽 탈의실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아, 예, 예. 속옷도 다 벗으시고요. 아, 그래요? 여기 이렇게 입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남자들도? 네, 네.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고 싶다. 네. 좀 이따 기분 처음 하는 생각. 아, 근데 여자들은 이쁜데 왜 나는? 아, 아가씨 안녕하세요. 잘 어울려요? 네, 안녕하세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어디 베트남 어디 어디 과테말라 이런 사람 같아. 어? 어디 일로 와봐. 네. 어머 이쁘다.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어 정말 이쁘다. 네,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 네. 강화에서 나오는 특산물인 강화 약숙. 네. 옛날에 사자발 약숙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사자발 약숙에 불을 붙여서 그래서 훈으로 열을 전달을 받아서 이제 열을 쐬는 부위가 조금 이따 깜짝 놀라시겠지만 일단 좌훈을 하는 목적은 네. 모든 만병의 원인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부터 하잖아요. 네. 항문과 생식기를 통해서 열을 넣어요. 아. 그러면 몸 안에서부터 뜨겁게 피가 돌아요. 아. 남자도? 아 그럼요. 확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좀 빠른 네. 편인데 그럼 이러고 들어가야 돼? 네, 해보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한번 입시대 보시죠. 네, 네 이쪽으로 가세요. 안 돼, 안 돼. 앞에 가주세요. 네, 왜 남자 끌고 들어가? 들어. 이상하네. 이쪽으로 오세요. 시원하네. 나 무슨 운빵 가... 어휴. 자, 이게 약숙에다가 자, 불을 태워서 자, 혼으로 자, 앉으세요. 네, 자, 치마로 포커스 하고 네. 얼른 앉으세요. 치마를 드리는 이유는 발까지 다 감추라. 네. 네. 다 덮으셔야 돼요. 네. 앉아 보세요. 네. 좀 나 좀 이상해 이거 앉아 있으니까 처음이시라 이상하지 나도 이상해 뭐 아래로 그냥 뚜뚜뚜 막 올라오고 기분이 이상하다는 거지 감소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네. 이걸 이렇게 40분 앉아 있으라고 금방 시간 금방 지나가요 좋은 거 하면서 40분 지나가는데 참아야지 이게 좋은 거라고 좋아요. 이상하다고 그럴 수도 없고 좀 묘해. 하여튼 묘해. 아이 참 오늘 어머니 덕분에 별 좋은 체험을 다 했어. 이건 나 정말 처음이고. 난 이렇게 좋은 거 하면 가족 생각이 나. 진짜 가족 같다. 여기 있으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네. 나 고생한 거 모르지 말로만 난 말을 안 하니까 나 엄청나게 고생했어. 그 사기를 당한 거야? 구치소까지 갔었어? 사기 당했지. 완전 사기 당했지.
나도 좀 고생 말도 못했어. 진짜 말도 못했어.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나름대로 그 술집 그거 하느라고 내 있는 돈에 그걸로 다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뭐 돈이 물리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없이 들어가더라고 돈이. 그때 마침 내가 뭐 영화사 뭐 한다고 그래갖고서는 누가 그 돈을 자기가 대겠다고 인테리어라고 그래갖고서는 우리 사람을 잘 믿어갖고 그 인테리어를 했어. 했는데 이 집에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인테리어는 친구들은 날 붙들고서 이제 물고 늘어지고 뭐 해갖고 거기에다 같이 맞물려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소하고 저 사람이 고소하고 나는 뭐 한 두세 사람한테 고소를 당해갖고 한 거 한 거 한 건 갖고 그리고 애를 무지하게 많이 먹었었죠. 오죽하면 한 20년을 갔다가 내가 일체 직거래를 했죠. 20년. 2년이 아니고 20년을 직거래했어. 말이 80억이지. 80억이 내가 사업 안 오는 놈이 내가 전원일기 오고 이것저것 방송에서 70~80억 날라갔으면 전 재산이 날라간 거야. 그렇잖아. 이것저것 하면서 한번 돈이 물리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빨리 들어가는데 금방 날라가더라고. 그 뭐 한 2년도 안, 2년이 뭐 1년도 안 돼서 싸그리 날라가고 집 날라가고 뭐 싸그리 날라갔어. 근데 미안한 게 집사람한테 정말 미안하지. 집사람하고 딸내미 그 바람에 이제 딴 데 나가 있고 뭐 빨리 좀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나도 수급자 생활도 하고 다 해봤어. 그거 안 해봤겠어? 했지? 아예 말 안 해서 그렇지. 허담한테 신경 많이 쓰니까 방뇨 걸렸지. 그다음에 이 스탠드를 두 개를 박았어. 내가 이것저것 입원했는데 갑자기 나 이렇게 수술로 끌고 가더니 심장이 박아야 된다고 그래. 나는 못 느꼈어 사실. 내가 좀 건강이 건강한 몸이. 그러니 두 개 박았다고 그래.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두 개 박고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뭐 딴 거 없어. 이제 열심히 좋은. 아니 근데. 하필이면 아니 막말로 택배를 하지 왜 돼지농장 가서 일을 해? 그거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당히 제가 세요.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딱 당하니까는 진짜 누구한테 뭐 단돈 돈 100만 원 과정 뭐 돈 얘기 그래서 그냥 쩔쩔매고 뭐 하다가도 나 혼자서 쩔쩔매는 거고 보다는 난 그게 더 좋았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없이. 그 돼지 농장은 누가 안 보니까. 그렇지. 안 보니까. 그래서 난 텀블이라도 얻어서 이제 집에다 갖다 주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 내가 워낙 돈을 다 까먹어가지고 그 생각밖에 없었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도. 남한테 안 주지 안 오고 어금니 깨물고 그냥 살고 그 내가 빨리 벌어서 사회에다가 좀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심장이 마음 심자에 저장할 장자래요. 그래서 본인이 타고난 엔진 배기량보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심장이 병이 오게 돼 있대. 그래가지고 스텐스 박으신 거예요. 너는 이거 혼자 그렇게 나는 혜정이가 지금 한 20년 만에 우리 보잖아. 네 맞아요. 얘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웃고 이런 걸 가까이서 보니까 20년 동안 저 어디 티베트 어느 사찰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해탈하고 나온 스님 같아. 아니, 아니요 부족한 게 많지. 그런 게 있지. 그런 거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좀 있어. 너는 이거 혼자 그렇게 무섭거나 외롭진 않냐? 아니요. 뭐 이제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외로움이 친구예요. 아니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안 오는 거야? 진짜? 아 뭘 해요. 이제 이 나이에 그냥 살다 가. 아 그래 쉽게 나온 소리 말고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진짜. 거야? 진짜. 뭐 하겠어 이 나이에. 사람 만나기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보는 거지 이제 사람을 보면 뭐가 자꾸 생각이 많아. 그건 그래. 아, 아, 아.
내가 뭐 누군가한테 기대기보다는 아, 과연 편안하게 이렇게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런 건 있어. 나는 혜정이가 잘 네가 너를 컨트롤해서 공부하고 네. 잘 사는 거야. 잘 견딘 거야.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그런 거를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를 마치고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07학번으로 편입해가지고 학부 들어가서 졸업하고 또 대학원 마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갔어. 너는 생활은 걱정 없어? 생활이요? 밥 먹고 살면 되잖아. 옛날에 내가 성격이 좀 별로잖니. 너한테 야단도 많이 치고 그렇잖아. 그지? 섭섭한 마음이 아주 갖고 있니 나한테?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많아? 많지.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가슴에 대못이 너무 많이 박혀가지고 그걸 때문에? 그걸 뽑으면은 피가 팍 분출할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덧나지 않게 그냥 조용히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이제 화합하고 좋게 좋게 하면 되는 거야. 혜정이는 일용이 다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래? 막혔어. 근데 내가 볼 때 무슨 너가 뭐 망심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습관적으로 그랬어. 아니 근데 이제 준비가 됐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 무장해제하고 다 리허설 있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네가 엄청 네가 너무 시간을 안 지켰어 혜정아. 너무 느리고 시간을 안 지켰어. 그것 때문에 나도 너무 속상했어. 아니 리허설 때 여기 잠깐 있다가 리허설 할 때 되면 네가 없어져. 묘하게. 아니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섭섭했겠다. 그러니까 나는 혜정이를 많이 몰랐어. 왜냐하면 22년을 일하는 동안에 대사 맞추고 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너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맞아요. 뭐 알아서 살아 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했어. 오늘 잘 왔네. 그래 이렇게 묵었던 거 가슴에 엉어려졌던 것도 얘기 풀고 풀어줘야 돼. 부부끼리도 아들 딸끼리도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풀어내면 참 좋겠어. 필요하지. 아이고. 오랜만이야. 별일 없어? 네 없어요. 별일 없어요. 그리고 편지도 썼어? 편지도 썼죠. 그러네요. 어쩌다 가로 열고 오랜만에 생일 축하합니다. 아, 좋아. 에라이.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어디세요? 어디가 다쳤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 잠깐만요 꼭 봐요. 아 그래 내가 해줄게 부르고 어디 어디 어디. 웬일이야 적응이 안 되네. 20년 전월기 22년 세월 중에 아내를 위해서 처음 만들어본 의자. 짝. 계정아, 네. 30분 동안 또 야단 칠 거 없냐? 그만해요.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야. 예,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그런 얘기 이렇게 풀어내지. 안 만났으면 영영 죽을 때까지 못 풀고 있었잖아. 얘기라도 하니까 그래도 서로 알게 되잖아. 찰리 채플린이 그랬잖아. 인생사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가보면 비극이라. 그러니까 같이 마주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고 그래야 그게 장수의 비결이야. 다른 거 없어. 이제 이미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났으니까 더 곧 나쁜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그냥 담소 나누고 계시면 됩니다.